듣다가 보니 빠져드네. 수고하셨습니다. 짱이었어요. 아, 진짜 네. 너무 긴장해갖고. 나도. 이 책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, 별로 못 물어봐서 좀 아쉽기도 하고. 아, 제가 너무 무식한 질문으로. 아니요, 아니요. 오히려 선생님하고 얘기가 더 잘, 잘 왔어. 아, 아, 말씀을 더 하셨어도 되는데, 물어보면 좋죠, 아. 저야. 거의 막. 이런 질문은 어떠세요? 그러니까, 뭐라고 할까? 잘, 우리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, 요새 소설 한 권을 써도, 책이라는 게 5천 권 파는 작가도 많지 않은 거잖아요. 그렇대요. 1년에 소설 하나를 내놔도 한 500만 원밖에 못 버는 상황에서, 가로 산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? 뭐 그런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막 무식한 질문을 하다가 아니 괜찮아 사실 그런데요. 하면 희열을 가지고 사는 거죠. 희열을 가지고 산다. 그렇죠. 신이 들려서 살아야죠. 아 신이 들려서 살아야 계산으로 된다. 살면 불가능하죠. 아하. 나는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.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지금 100% 공감을 하는데요. 네. 나중에 김지익 선생님이 저한테 그게 대체 무슨 얘긴가요? 라고 여쭤보실 것 같아요. 희열을 가지고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그 샤먼을 향해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거예요. 저는 그렇게 믿어요. 근데 다른 세계 얘기 같아요, 정말. 재미있다, 감동있다, 울림있다. 그게 뭔데? 그게 뭘까? 장비, 팟캐스트, 라디오, 책다방.